2020년 4월 9일 목요일 밤 10시 38분입니다.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21세기 조선인 신종사대부다, 이렇게 제목이고요. 저자는 박진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아주 훤칠한 외모에 21년간 공직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명예퇴직을 했고 CTS 기독교 TV 국장을 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거래조정연구원 원장이다.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부회장, 카이스트 총동문회 이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쭉 내려오다가요. 지식재산관리와 창업 등을 주제로 초빙 강연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것은 뭐랄까요, 지금 현대판 조선인 신종사대부들을 고발하는 책이 되겠는데요. 이걸 굉장히 불편해할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21년간 114명, 이건 이제 서류상에 있는 공여입니다.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은 숫자도 많다고 해요. 고려와 조선시대 때 공여로 중국에 바쳐졌습니다. 여성 노비들입니다. 가서 음식도 하고 기생 역할을 하고 성노리개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환향녀라고 하죠. 끌려갔다가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환향녀, 고향에 돌아온 여자. 6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남녀 토탈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최근에도 요거는 이제 바로 얼마 전 4월 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평양 기생의 부활. 외국인 관광객 접대할 여성 도우미 모집 중이다. 관광업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관광총국과 별개로 중앙당에서 활동과를 신설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낮에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밤에는 함께 술 마시기와 노래 부르기 등 유흥업소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과 소속 여성의 경우 외모와 끼가 선발 기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텔과 술집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관광 도우미가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퍼져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고위급 탈북민 A씨는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마른 북한 당국이 기생 관광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납북자 아시죠? 납북자. 전시 납북자가 있고 전후 납북자가 있고 전쟁 전에도 납북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전쟁 전에는 자발적인 납북자 포함입니다. 자발적인 월북자 포함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위자료 소송, 김정은 2100만 원 내라 라고 하는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조총련 북송 50주년, 요게 이제 작년 기사인데요. 그곳은 지옥이었다. 조총련 관련돼 가지고 영상은 따로 제목을 잡아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서해안과 마주보고 있는 곳에 중국 원자력 발전소 분포도 현재 운영 중인 게 47개, 건설 중인 게 11개. 중국 원자력 발전소 수가 세계 3위다. 이 강화도에서 봤을 때 불과 400km 떨어진 지역부터 해서 해안선을 따라 쭉 이렇게 중국 원전이 있고, 여기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바로 해류를 타고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원전이 이만큼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괴의 원자력 핵폭탄 실험에 따라서 풍계리 출신 탈북민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서해로 유출도 되겠죠. 전문가들은 6차례 핵실험으로 풍계리 땅 지하수 오염됐을 수도 있다, 한국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조사해야 된다, 귀신병이 돌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방사능 피폭 에 의한 것인데 귀신병이 돌고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난다 그럽니다. 예, 최근 사진입니다. 올해 3월 31일입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입니다. 보먹이를 맞아서 꽃게 싹쓸이하러 온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정말 짜증났던 게, 제가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오징어까지, 동해안 오징어까지 싹쓸이해 갔습니다. 이 중국놈들이, 어선들이, 불법 어선들이 이렇게 쫙 일렬 대오로 딱 붙어가면서요, 이 겉으로는 날카로운 그 쇠창을 꽂아놓고 우리의 그 해경들의 단속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하다 말고 하기 전부터 이런 걸 제가 보여드려서 이 책 저자에게는 죄송한데 이 책 내용과 걸맞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164달러에 중국으로 팔려간 북한 여성들. 강제 성매매 규모만 연 1억 달러에 달한다. 영국 단체에서요. 탈북 여성 상당수가 중국에서 성매매한다. 9살 소녀도 피해를 당했다. 우리 그 송영길 씨가요. 평양에 갔다 와서 여명거리 견문을 했는데 그걸 놓고 박 터지게 붙어보자 라고 하면서, 송영길 의원은 보수 세력은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가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개발했다고 항상 비판한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에 가보니까 여명거리나 신과학거리는 사진을 찍어봐도 홍콩 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양이 어떤 곳인지는 아시죠? 포템킨 마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혈을 빨아당겨서 만들어 놓은 포템킨 마을을 가지고,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바보입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다면 바보입니다. 그러면 알고도 이런 말을 하면 미친 자죠. 이러면 명예훼손이 되죠. 미친 자, 바보 둘 다 걸려드니까 저도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식이나 됐어.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게으른 자 정도로, 게으른 자 아니면 바보 아니면 미친 자입니다. 이자는 또 방위비 협박을 했다. 미국이 갈 테면 가라, 미군 철수해라. 여야 47명, 여야 47명 명단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는 신의 한 수다. 러일 공동보호국화 업무를 좌절시켰다. 러시아
중국, 일본을 모두 끌어들인 게 고종과 민비 일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의 계급제를 타파해버린 것은 고종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조선 세력, 그 다음에 동학운동, 요즘 동학 예찬을 하는데 동학 일당들이 일진회로 옮겨가고 또 이북 지역에는 진보회가 되어가지고 일본이 합방해주기를 간청했는 조직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갑오 개혁을 통해가지고 그 조선의 계급제를 타파했습니다. 그 뒤에 조선인들만 계속해서 태형, 그러니까 매를 치는 그 형벌을 남겨놨는데 그걸 가지고 또 지금 좌익 성향의 학자들은 민족 차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노비 계급 제도를 없애버린 게 일본인데 그 전부터 있었던 같은 조선 백성끼리 노비 삼고 때리고 했던 형벌이 있었는데 그걸 남겨놨다고 해서 민족 차별이라고 또 그렇게 일본을 공격하는 인간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 인간들은. 자, 이렇게 조선을 예찬하고 평양의 거리를 싱가포르 같은 발전된 도시하고 똑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주한미군 나가라라고 하는 이 친중 성향을 보이는 자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 국회의원 나으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저는 조선의 위정 척사파가 있었죠. 그 척사파와 주사파, 지금의 주사파,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정혈통 그 독재 포갑 체제를 추종하는 자들, 그걸 이제 주사파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척사파와 주사파가 굉장히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맺는 말만 읽겠습니다. 책 저자에게는 죄송해요. 여기에 요약이 거의 잘 되어 있네요. 맺은 말에. 그래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맺는 말. 가까운 나라이자 먼 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필연적인 역사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양국이 주인공인 주요 전쟁과 사건을 기반으로 그 인과 관계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계속 읽기 전에요. 제가 여기 책을 놔두고 소개를 안 했네요. 이 책은 북괴 도발 30년사입니다. 북괴 대남 도발이라고 할게요. 북괴 도발 30년사입니다. 사진과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고 넓이가 크고 두께가 두껍습니다. 1977년도 출판된 책인데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그 다음에 77년 그 다음에도 굉장한 도발들이 많이 있는데 개정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네요. 지금 시국에는 낼 수가 없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 책 속에 서두에 왜 보여드렸냐 하면은 지금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오면 우길기는 일본 제국뿐만 아니고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그냥 상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밉죠. 우리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조선과 일치화시키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길기를 전범기다라고 하거든요. 전범국이다. 전범국인 건 맞죠. 조선을 비롯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니까. 그러면은 중국과 북한과 소련, 지금 그 다음인 러시아에게 전범 국가다, 전범 깃발 떼라 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의도된 자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엮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빨리 되돌려야 되고 그 의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정대협, 수요집회,
5.18 단체, 원불교, 민변, 뭐 민주화를 뭐 위한 뭐 변호사 단체인가요? 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 들어가는 게 다 있죠. 전교조, 전교조는 민주노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4.16 연대, 놀랍죠? 세월호 단체인데 이런 데 같이 활동합니다. 세월호는 지금 완전히 정치적 볼모가 되어 있어요. 저는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욕보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들이 촛불 집회를 늘 기획하고 좌판을 까는 자들입니다. 책 읽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봤고요. 이 자의 얼굴은 재수 없으니까 좀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663년에는 당나라의 침공을 막고자 백제와 일본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함께 싸웠으며, 예, 일본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을 해서 조상의 나라를 구하러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해찬 씨도 그렇고, 이해찬 씨가 나이가 몇 살이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식한 어린애들이 쓰는 그런 선동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착 왜구라는 말을 쓰죠. 토착 왜구는 역사적으로 백제입니다. 백제예요. 신라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일본 태동에 영향을 준 게 백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제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해찬 씨처럼 유치한 언어 선동을 하려면 지금 전라도가 그러면은 토착 왜구 아니에요? 꼭 이렇게까지 짚어줘야 되겠습니까? 무식한 이해찬 씨가 무식한지 사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어를 애들 쓰는 말도 따라 쓰던데요. 참 슬픈 일이죠. 좌우 떠나서 그 정도 나이에 있는 정치인이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이 저자의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저자는 신라의 탄생에 대해서는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에 대해서 해양국가가 아니라 당나라와 붙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는 굉장한 개방개혁 교역국가였습니다. 쭉 내려오다가요. 정작 일본은 1300년 전에는 절대적인 우방국가였다. 뭐 우리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한반도와 663년 당시의 인구를 고려시 지금으로서는 60만 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7천 명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한족의 나라인 당나라로부터 백제 영토를 지키고자 했다. 지금도 일본 큐슈의 미야자키에서는 의자왕의 직계 자손으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정가왕과 복지왕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13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백촌강 전투를 벌리러 일본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갈 수 있는 조상의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슬퍼했다 그럽니다. 신라도 우리가 왜구라고 하잖아요. 왜놈들의 도적대를 신라구도 있었다. 신라도적대가 있었다. 해적의 역사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라해적이 나옵니다. 신라해적 이야기가 나오고 신라해적을 방비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자생적으로 일으켜진 것이 훗날 계급화가 된 사무라이 계급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또 조선과 고려도 일본으로 정벌하러 갔다. 그래서 섬 주민들을 대량 학살했다. 이키 섬에서 대량 학살했다. 그리고 청나라에 60만 명의 인질이 끌려갔다. 지금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울릉도와 제주도도 독립국가였다. 결국은 독립국가를 복속시킨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비난을 할 때 조선 동화 정책 일본화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복속시키고 난 뒤에는 신라화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예, 모든 게 그렇게 먹고
동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미국 덕분에 풀려났으니까 그 시대를 일제시대라면서 시대 연대기의 명칭으로 하면서 왜 우리를 그때 동화시키려고 해서 이 자식들하고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성씨가 원래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예, 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정조 때는 그래도 장용령 특수부대입니다. 임금의 호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장용령도 있었다. 정예군을 육성했다. 이 정조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장용령 이야기가 나오니까 백동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백동수. 백동수. 금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광택의 수제자입니다. 백동수는 그 드라마도 굉장히 재미있게 있었죠. 백동수가 그 무예 도보 통지 제작에도 참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탑파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의 백탑 주변에 모여 살았던, 저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저도 백탑파에 끼어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재가, 제가 좋아하는 박재가, 기질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박재가, 뭐, 또 누구죠? 그,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노? 그 실학파들, 청나라 갔다 와서 배워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다 그래요, 백동수가. 여기 보면은 대한제국은 고종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진행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회사가 망해갈 때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기업주랑 다른 것은 무엇인가? 고종은 그 기간 동안 대한제국 재정의 대부분을 사유화한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과 일족들만 챙겼다. 나라의 군주가 이러하니 이에 뒤질세라 승리학을 신봉하던 사대부들로 구성된 고관 대작들도 일본으로부터 귀족 자위를 받아가며 그들의 권익만을 위해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나라를 일본 제국에 넘겼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청으로부터 그 권한을 가져감으로써 조선 식민지화의 기반을 다졌으며 곧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국가가 아닌 자기들만의 권력만을 탐했던 흥선대원군과 고종과 민비가 있었다. 이완용만 자꾸 욕할 일이 아니죠. 예. 이완용은 회사로 치면은 참모인데 어떻게 회사를 팔아먹겠습니까? 사장이 있는데. 그리고 조선의 일왕족은 일본의 천황 밑에 하나의 일왕족보로 들어가고 편입이 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받아가지고 잘 처먹고 잘 입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는 신의 한 수다. 러일 공동보호국화 업무를 좌절시켰다라고 송영길 씨가 그런 개소리의 칼럼을 남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때 그 시절처럼 이미 철진한 이론으로 무장한 철부지 활동가들의 프로파간다에 많은 국민들이 속고 바보짓을 또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며 그로 인한 희생과 고통은 그때처럼 철저하게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남는다. 또다시 패배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하는 국민의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결정된다. 위정척사파와 판박이인 주사파가 지금 청와대에 꽉꽉 들어차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세련되고 근사하게 자라난 나라와 국민들을 끌고 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사전투표는 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리고 정치꾼들은 저는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내 열심히 먹고 사는데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안 건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어떻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풍요롭게 해주겠다, 필요 없다니까. 제가 허경영 씨의 공약 보면 골 때리죠. 근데 숫자만은 산술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애 놓는데 돈 얼마나 썼습니까? 근데 출산 장려금 그 허경영 씨가 뿌려대는 게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무리가 있진 않아요. 그동안 허경영 씨 못지않게 소위 좌익, 소위 보수라고 하는 자들도 또 돈 많이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세하게 되면은 나라가 빨리 망하게 되고요. 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지금 가짜 보수인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나라가 천천히 망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허경영 씨가 공약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국회의원 수를 100명만 남기겠다. 그리고 그 100명도 무급으로 하겠다. 무급 명예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 포퓰리즘에 미친 시대인데 때로는 허경영 씨의 말이 일견 일리가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 저자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정척사파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 일당들,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조선인 신종사대부라는 책을 좀 질질 끌면서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